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 새벽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독일은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그곳에 요새를 구축합니다. 이에 연합군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노르웨이 군인 12명을 투입하여 이 요새를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마틴 레드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작전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단 한 명, 얀 볼스루드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 영화가 그저 그런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얀 볼스루드가 스웨덴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노르웨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얀은 탈출 과정에서 만나는 노르웨이 사람들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습니다. 오두막으로 피신한 얀은 그를 은신처로 피신시켜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기를 숨겨주느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입니다. 야한의 탈출을 도운 사람들은 독일군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 신은 자신들의 국가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야한을 도울 만한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58장에서 강조하는 금식의 참 의미가 바로 이웃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풀어주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찾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즉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시각적인 상징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진즉 외형적인 건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껍데기 건물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건물 속에 가두어 두었다가 주일에 딱 한번 불러내서 사용하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은 욕망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에 잘 들어맞는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당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옛 성전의 화려함을 복구하려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없는 교회 건물은 쓸모없는 땅 낭비일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땅은 좋은 곳에 기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강해진 것은 정직함과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교회가 힘을 떨쳤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보다 회개하고 정직하고 자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죄 고백을 듣고 은혜와 자비를 선언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말이 있는데 제사라는 말이죠. 성전에서의 제사는 어떤 의미의 행위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소중한 가축을 내 정성의 상징으로 바치는 것이죠. 제사에서 가축을 태우는 것은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의미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얀 볼스루드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드리는 제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우선 생각했다면 스웨덴 국경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66장 9절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맡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불임 여성이 마침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시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처럼 묘사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공고함을 불임 여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940년 노르웨이 또한 독일 침공으로 인해 불임 여성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얀 볼스루드를 기적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르웨이 국민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얀은 두렵고 힘겨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1773년에 탄생한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보면 분명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넉넉히 돕고도 남을 은혜가 하나님께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분하다라는 말에 반대말을 두려워합니다. 불충분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과연 그럴까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치는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파도가 모래에 스며들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덮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렇게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 은혜로 만들어지는 기적이란 하나님의 전능함과 보호하심이 차고 넘치는 마치 저수지 같습니다. 기적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따금씩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철석하고 밀려드는 파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아멘. 앞서 짧게 언급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존 뉴턴은 자신의 체험을 이 가사에 녹여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는데 그 아내 메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던 날이 마침 주일이었고 그날은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설교를 다 마무리했고 그 다음 날 교인 신방을 끝내고서야 아내의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그가 이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그분은 우리에게 알맞은 힘을 주신다. 시련이 많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도 강해진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걱정은 여전합니다. 당분간
당분간 이 걱정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여전히 올라갈 것이고 전쟁은 어떤 곳에서든지 또 발발할 것이고 경제는 휘청거릴 것입니다. 재난과 질병과 사회 문제가 판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스릴 권세나 힘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만이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얀 볼스루드의 그 험난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독일군의 총에 맞아 괴사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때 야는 칼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썩은 상처 부위를 잘라내는 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본질을 잃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채우려는 자들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썩은 부위에 저도 포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운 주권자이신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며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마음 아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총 안에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연약한 공동체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소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은총의 눈으로 바라봐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